하고 어쩌고 했다고 했을 때도 집에 들어와서 또 아악 하면서도 스트레칭을 해야 되고 하는 걸 보면서 애가 의지도 있고 집념이 있는 아이구나. 그래서 참 많이 놀라웠었어요. 아이고, 저 어머니께서도 뭐 특별한 네. 얘기도 안 했는데 네, 또 그럼. 우네요. 한 식구들만 나오면 우네.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. 지금 아니, 아직. 지금 저 부모님들 다 강교에 계시죠? 엄마는 지금 서울에 올라왔고요, 엄마는. 아, 어머님은? 네. 걱정돼가지고. 네네. 그래서 엄마는 자주. 아, 잠깐씩 이제 서울에 올라오시네. 그럼 지금 그 멤버들하고 같이 저 기숙사 생활하는 거예요? 아, 지금은 저 혼자 살거든요. 아, 근데 이제 아까 저 어머님이 말씀하실 때, 댄스팀 얘기할 때 수지 씨가 막 손으로 이렇게 했잖아요. 그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은데, 춤 때문에 들어갔다 그러는데, 진짜 이유는 그 남자 때문이었던 게 있어요. 그게 아니고요. 그러니까 네.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냥 노래하고 춤추는 게 너무 좋아서, 부모님은 모르시겠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저 혼자 막 이렇게 광주를 돌아다니면서 막 춤학원을 막 알아보고 막 그랬었어요. 초등학교 4학년 때요? 네. 노래방을 다니면서 노래를 계속 부르고 정말 막 거기에 관심이 많았었는데,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 뭔가 제대로 내가 배우고 싶은 거예요. 진짜 제대로 배워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밀리오 말을 해도 되나? 네네. 네. 이제 밀리에. 밀리에 딸려 있는 네. 그런 조그만한 그 무대 같은 게 있어요. 뭔지 아, 어떤 알아요? 데인지 알아요. 뭔지 제가 거기서 사회 봤어요. 아, 진짜요? 네, 저는 대구 밀리. 아, 그 네. 광주 밀리 저는. 이렇게 가다가 네. 거기서 이렇게 댄스 팀들이 되게 많아요. 자기들끼리 맞아요. 힘을 합쳐가지고. 그래서 그 분위기에 저도 네. 모르게 이렇게 갔어요. 근데 정말 많은 팀들이 차례대로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그럼요. 어떤 팀이 굉장히 막 이만한 반팔 티를 막 입고 이렇게 힙합 춤을 막 멋있게 추는데 노래를 계속 바꿔가면서 추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. 내 몸이 막 들썩들썩 거리고 아 저거다 싶은 거예요. 근데 거기에 또 이렇게 멋진 오빠가 있었긴 했어요. 그 오빠를 친구랑 둘이 그 오빠 가 너무 멋있었던 거죠. 네. 그러니까 또 춤을 너무 멋있게 잘 춰가지고 잘생기기도 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방송인 것도 잊어버리고 혼자서 얘기해 잘생기기도 했지만 막 이렇게 근데 네. 이제 네. 그러다가 막연하게 그냥 저길 들어가야겠다 하고 싶은 거예요. 근데 거기는 뭐 그런 회사도 아니고 학원도 아닌데 찾아왔어요 친구랑. 우리 여기서 연습하고 싶다. 근데 이제 팀에 이제 공연을 쓰기에는 우리가 실력도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고 이러니까 연습생으로 받아줬어요. 그래서 학교 끝나고 매일 가서 한 밤 11시까지 항상 연습을 했어요. 근데 거기는 진짜 힘들게 연습을 시키거든요. 힘들게 연습을 시켜요. 진짜 뭐 여자고 뭐고 없어요. 그냥 심지어 쉬는 시간도 없어요. 그냥 정수기까지 물 한 번 먹으러 가는 그 시간이 쉬는 시간인 거예요. 그냥 정말 숨 쉴 시간도 없이 계속 움직이는. 네. 춤을 계속? 네, 춤을 계속 춰요. 머리가 이렇게 막 머리 감은 듯이 다 젖어질 때까지. 네, 옷도 막 다 젖고 그냥 네. 진짜 계속 막 죽을 것 같이 막 춤을 시켜요. 왜냐면 처음이니까. 근데 그게 너무 하나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좋아하는 거예요. 일이니까. 너무 힘든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. 맨날 끼니 또 그냥 컵라면으로 때우고 맨날 이렇게 밥 시간 되면 다 이렇게 삥 불러 앉아가지고 컵라면 같이 뺏어 먹고 이런단 말이에요. 얼마나 좋았겠어. 라면하고 춤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데. 네. 네,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. 라면도 종류가 많잖아요. 이렇게 다르게 한 사람씩 먹으면 옆에 사람 거 뺏어 먹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그게 재밌는 거죠.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 또 그것도 괜히 더 하고 네, 막. 근데 이제 엄마랑 아빠는 걱정이 당연히 되시죠. 네, 그렇죠. 가지 말라고 했어요. 네. 아빠는 딱 말해요. 너 가지 마. 이러면 안 가야 가면 안 돼요. 그렇죠. 아빠는 가면 안 되는데 저는 그냥 간 거죠. 하고 싶은 거는 꼭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었었나요? 네, 근데 이제 무서웠어요. 너무 무서워. 집에 들어가기 무서울 정도로 너무 무서웠는데 가야겠더라고요. 근데 그 박진영 씨가 어떻게 해서 픽업을 하게 됐습니까? JYP. We're back. 한참 제가 연습하고 있을 때 슈퍼스타 K가 막 했을 때였어요. 네. 원 그냥 저는 그때 뭐 붙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뭔가 호기심에 아
왜냐면 지방에 있으니까 오디션 이런 게 전혀 기회가 없잖아요. 기회가 없어요. 광주에 와서 오디션을 본다 하길래 경험을 한번 해봐야겠다. 아하. 오디션이 어떤